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오전에는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일교차가 커진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반짝추위가 찾아오자 시민들은 더 두꺼운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목도리와 장갑 등 방한용품도 눈에 띄고 손에는 뜨거운 음료가 들려 있습니다. 목요일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서울은 7.1도, 대전 6.4도, 경북 봉화는 영하 0.4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낮이 되자 언제 추웠냐는 듯 전국의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금요일에도 곳곳의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서울 23도, 전주 24도 등 기온이 크게 올라가겠습니다. 온화한 성질의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자리한 가운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며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동풍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이전보다 커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를 당부드리겠고요. 기상청은 당분간 전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일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에 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면했습니다. 믿었던 수출이 뒷걸음질 치면서 0.1%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요. 연간 전망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만 내수의 경우 민간 소비가 0.5% 늘어나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분기보다 0.1%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는 전망치 0.5%보다 0.4%포인트 낮습니다. 2분기 0.2% 역성장의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수출이 흔들리면서 반등폭이 미미했습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했습니다. 완성차 부품업체 파업과 전기차 수요 부진 등 영향이 컸습니다. 수입은 기계와 장비 위주로 1.5% 증가했습니다. 이에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분기 전체의 성장률을 0.8%포인트 깎아내렸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이 많이 변하면서 글로벌 그 제조업 경기 회복세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경제도 특히 내수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그나마 내수가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민간 소비가 0.5% 늘었습니다. 건설 투자는 2.8% 감소했지만 설비 투자가 6.9% 증가했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 성장률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간 전망치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2.6%로 한은은 2.4%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내수, 민생 대책 집행을 가속화하고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지난 6월 한 유튜버가 36주차 된 태아의 중절 수술을 했다며 동영상을 올렸다가 큰 논란이 됐죠. 경찰이 이 수술을 맡은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 다시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유화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임신 36주 차인 유튜버 A씨가 여러 병원에서 거절당한 뒤 한 산부인과에서 결국 낙태 수술을 했다며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수술이 살인 행위라는 취지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4개월 만에 병원장과 집도이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폐하고 수술을 숨긴 거 맞습니까? 법원은 아직 이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단계라고 봤습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 수술이 허용되는 임신 주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만큼 경찰은 태아가 살아서 나온 뒤 살해당했다는 점을 먼저 입증하려 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지진 않은 겁니다. 당시 이 병원이 의료법을 어겨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던 데다 수술방에 있던 의료진들의 태아 상태에 대한 진술이 최근까지도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점이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자문도 수차례 이어간 끝에 신청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살인방조 혐의를 받는 의료진 4명 등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종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또다시 전세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모친과 딸 등 가족이 소유한 빌라 여러 채에서 보증금이 잇따라 반환되지 않은 건데요. 사회 초년생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30살 A씨는 대출로 마련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곧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보증금은요? 이때 나갈 건데 주실 수 있나요? 할 때 계속 그 대답만 피하고 다른 대답만 하시더라고요. 세입자가 보러 안 와가지고 전세가 안 구해져서 확답을 못 드리겠다. 그런데 보증금을 떼인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가 살던 집주인의 두 딸과 전사위 등 친인척들이 소유한 빌라 4채에서도 주택임차권이 잇따라 등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빌라에선 지난 3월부터 18건의 주택임차권이 등기됐습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9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각 빌라에는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4억 5천만 원가량의 근저당이 잡혀 있어 세입자들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빌라의 다른 세입자들도 합계 15억 원으로 추산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집안이 그냥 좀 안 좋아서 늦게 주시는가 보다라고 그냥 계속 혼자서 생각만 좋게 좋게 생각만 하려고 했었어요. 아 설마 전세 사기는 아니겠지. 세입자들은 이들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어먹은 시기가 비슷한 점과 최근까지 소유주와 관계없이 빌라를 함께 관리한 점을 들어 이른바 가족 전세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자 부동산 직원인 딸이 다른 가족의 빌라를 중개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 보증금 현황까지 속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세 현황이랑 월세 현황이 좀 다르게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실제로는 전세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집이랑 몇몇 집 빼고는 전부 다 월세인 것 마냥 속여서 고지를 주셨어요. 이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집주인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이라며 빌라를 팔아 보증금을 변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대상입니다. 네, 프로야구 기아가 삼성과의 한국시리즈 1, 2차전 승리를 휩쓸며 우승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은 기아를 안방 대구로 불러들여 3, 4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호랑이와 사자의 맞대결, 반전이 일어날까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국내 프로야구 역사상 첫 가을 야구 서스펜디드 경기가 된 한국시리즈 1차전과 뒤이은 2차전은 기아의 완승이었습니다. 삼성의 흐름을 끄는 기아는 매섭게 몰아쳤고 삼성은 폭투와 실책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2번째 우승을 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기아는 대구까지 기세를 잇겠다는 각오입니다. 이기는 경기는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남은 경기 꼭 잘 마무리해서 12번째 코리안 시리즈를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삼성은 홈팬들을 등에 업고 반격을 노립니다. 2패를 했지만 또 그런 분위기를 또 대구 가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가지고 대구 가서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기아가 2연승으로 우승 확률 90%를 확보했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내주고 역전 우승한 사례는 단 두 번뿐.
그 주인공 중 한 팀은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은 플레이오프에서 눈부신 호투를 펼친 에이스 투수 레예스와 원태인을 각각 3, 4차전 선발로 예고했습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정규 시즌 기아를 상대로 선발승을 따낸 적은 없습니다. 타선의 주축인 구자욱의 공백이 길어진 가운데 팀 홈런 1위답게 안방에서 얼마나 타구를 날려보낼 수 있는지가 관건. 기아에서는 라우어가 3차전 선발로 나와 지난 8월 국내 데뷔전에서 삼성에 조기 강판당한 불명예 서류를 노립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